전보라면 2로 오늘은 전보라면 2 공간춘 쟁반 짠짜면에 공화춘이란 간짬뽕을 섞은 거래요. 열어보면 뒤편에 설명서 있고 식판처럼 생겼고 뚜껑 면 8개 그리고 공화춘 짜장 소스, 공간춘 쟁반 짬짜면, 매운맛 별첨 스프, 간짬뽕 액상 소스, 건더기 스프 이렇게 들었습니다. 뒤편에 보낸 거 꼭 넣어서 먹으라고 적혀 있는 것 같네요. 물 버리는 공이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와 일단 무겁다. 공간춘 쟁반 짬짜면입니다. 공화춘 짜장이랑 간짬뽕이랑 섞은 거 전보라면 2로 나왔네요. 일반 라면이야 115g이라 치면 8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총각 매운 총각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습니다. 말하는 동안 구독 분노. 저는 뻑뻑하게 먹는 걸 뭐 즐기기 때문에 원래 종이컵, 물 한 컵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뻑뻑해진다고. 저는 뻑뻑해도 괜찮습니다. 제가 라면 맥스가 요즘에는 7개밖에 안 되는데 8개 조금 넘는 양이라서 먹는 데까지 먹고 오냐,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그냥 나머지는 억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좀 특이하네요.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오묘한 맛인데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짜장 맛이 나면서 그 간짬뽕 맛이 살짝 스쳐가면서 뭔 맛이지 하는 느낌. 전보라면 1이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맛있습니다. 전보라면 1은 맛이 없었죠. 여기 뭐 참치 캔 고추 참치 뿌려 먹거나 햄이랑 뭐 이런 거 해도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. 베이컨이나 대패 삼겹. 면이 생각보다 굵지 않습니다. 딱 괜찮네요.
일단 전보라면 1에 비해서는 상당히 맛이 괜찮은 편이라는 거. 스타일도 다르고. 매콤한 고추기름 조금만 뿌려 먹겠습니다. 괜히 뿌렸다. 고추기름 맛이 원래 맛을 잡아먹어 분노. 한 네 번 이상에서 드셔야 될 것 같네요.
짜장만 먹어도 땀이 납니다.
물리면 이걸 좀 뿌릴랬는데 그냥 딱 먹어지네요. 자, 오늘 전보라면 2 공간충 쟁반 짬짜면 라면 8개 분량인데 조금 넣는데 딱 먹었습니다. 예. 맛은 전보라면 1 국물라면에 비해서는 훨씬 맛이 괜찮은 편이고 뭐 면도 그렇게 굵지 않아서 잘 넘어갑니다. 그 전보라면 원 먹을 때보다 이거 먹는 게 훨씬 예,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것 같네요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